룰루랄라 룰루랄라 오늘은 어떤 카드 깡으로 해볼까? 안녕. 클라이막스를 까봐야 되나? 아니면은 요번에 나온 신상 스타버스? 휴지 형 이번에 새로운 신상 팩 나온 거 몰라? 신상이 또 나왔어? 자, 저 멀리 일본에서 건너온 녀석입니다. 빠밤! 일본에서 최근에 출시한 배틀 리전이라는 카드팩이에요. 보니까 여기 메인 포켓몬들이 그 요번 신작 있잖아요? 레전드 아르세우스에서 등장하는 녀석들이에요. 아, 제가 아르세우스 플레이를 해보진 않았지만 대충 어떤 건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또 중요한 건 여기에 무려 근본 트레이너 이슬이와 그리고 초인기 트레이너 난청까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못 참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일본판이 카드 퀄리티가 제일 좋다고 하거든요. 아, 저번 시간에 또 울트라 레어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서 아이템 울트라 레어 나와가지고 진짜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니 어지러웠거든요. 많이. 지금 우리나라 카드팩은 여기 위에서 여는 구조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와. 오? 야, 이거 이렇게 튀어나오네? 일본판이 약간 좀 더 보물상자 개봉하는 느낌이다. 오호호호. 야, 일본판 팩은 이렇게 생겼군요. 잘 까지나 이것도? 오케이. 와, 제가 일본판 진짜 처음 보아요. 이게 뒷면이 우리나라 거랑 아예 다르네. 겉에가 약간 갈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문제가 이게 일본판이라서 나와도 뭐가 뭔지 모를 것 같은데. 자, 번역된 걸 한번 볼게요. 얘는 이름이 나옹마입니다. 야, 잠깐만, 이거 진짜 일본판이 일반 카드도 퀄리티가 좋은데? 이게 약간 반딱반딱한 게 카드 재질이 좋아 보여요. 얘는 나옹마라는 친구고 몬냥이 진화전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모르는 포켓몬이니까 신기하네. 얘는 누구지? 사실상 근데 일반 포켓몬들은 메인이 아니지. 보자. 어? 얘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얘는 포차냐라는 녀석이고 진화하면은 그라에나가 된다고 하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로젤리아가 진화한 로즈레이더라고 합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으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오! 얘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로 적혀 있어도 바로 알 수가 있죠. 라플레이시아. 이게 따지면은 일반 홀로카드일까요? 근데 옆에도 이렇게 반짝반짝 은색으로 빛나니까 너무 예쁜데? 야, 이거는 이렇게 빛나니까 레어카드도 모으고 싶은 생각이 쫙 드네. 자, 다음. 우와, 뒤에 몬스터볼 홀로가 돼 있는데요? 이 퀄리티가 일반 레어라고요? 일본판이 카드 하나하나가 좀 되게 고급진 느낌이 나. 야, 이거 첫 번째 카드팩부터 장난 아닌데? 오늘 진짜 이슬이 나오면 레전드입니다. 이슬이가 CSR 등급으로 나오는데 아쿠스트랑 같이 나와가지고 일러 퀄리티가 완전 하늘 뚫었어요. 그래서 CSR 이슬이가 여기 팩에서 약간 특일 정도 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꾸꾸리. 아까 맥꾸리 진화 전 형태죠. 이제 슬슬 좋은 거 한번 뜰 때 됐는데. 아, V카드 등장이네. 첫 V포켓몬 히스이 모크나이퍼예요. 이게 원래는 초록색이거든요, 얘가. 근데 여기 히스이 지방에서는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자, 다음. 와! 야, 이게 그 CHR이구나. 우리나라 거는 CHR이 노란색인데 일본판은 CHR이 이렇게 은색으로 돼 있어요. 와, 정신을 못 차리겠다 이거. 자, 갑시다. 로젤리아? 보니까 가디언 비슷한 애도 나오는 것 같은데 걔도 나왔으면 좋겠다. 아, 메인 카드가 뭐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 야, 이거 한 팩 한 팩 까는데 왜 이렇게 이쁘냐 다? 다만 일본어라서 알아먹을 수 없어서 그게 좀 가장 아쉽기는 한데 카드의 질 자체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모크나이퍼 나왔잖아요. 저는 그 1세대, 2세대를 플레이를 해봤던 세대로서 블레이범이 등장을 했으면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이게 골고루 나오긴 하네. 총 카드가 67종밖에 없어서 일반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 상점은 웬간해서 다 모으겠는데요? 어, 나왔다! 랄토스! 가디안이 진화하기 전 모습이죠. 상당히 커엽습니다. 약간 애기애기한 느낌도 있고. 오, 스라크. 얘는 모르겠고. 누구세요? 나왔다! 히스이 블레이범 V! 얘가 갖고 싶었어요, 저는. 이게 일반 블레이범은 이 등까지 불이 있거든요? 근데 히스이 블레이범 같은 경우는 목도리 마냥 이렇게 불을 두르고 있어서 좀 특별한 모습입니다. 거기에 어라? 얘는 또 유등급이네? 근데 요번 팩도 좀 상당히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레어가 무조건 한 장씩 껴있는 느낌이라 한 팩 한 팩 까도 꽝팩이 없는 느낌이야. 아이고 이쁘다. 아까 봤던 녀석? 야옹마? 얘가 그 부엉? 얘도 군본인데? 맞아! 야부엉! 추억이다. 잠깐만요. 나 솔직히 오늘 이슬이 가고 싶다고는 했지만 설마 진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뜬다고? 저번 시간에 울트라레어 재물 야무지게 맞췄나 보다. 아니 근데 이게 카드가 하자가 좀 심한데? 원래 이런 거예요? 옆에가 좀 그렇다 어째? 옆에가 카드가 갈렸어. 아니 이게 옆에가 카드가 갈렸어 이거 처음부터. 뭐야? 어쨌든 뭐 떴긴 떴다! 거기에 랄토스 홀로 버전까지. 이거 완전 저 대박 상자 걸렸나봐요. 와 텐션 오른다. 오늘 레전드 카드 깡이다. 캬! 그렇지 랄토스가 나왔는데 필리아가 또 빠져서는 안 되죠. 여기서는 근데 아쉽게도 가디안 대신에 엘레이드라는 다른 진화 형태의 포켓몬이 등장을 해요. 아 이건 그거잖아. 히즈이에서 처음 등장한 스라크 진화 버전. 이건 얘 레어가 자주 등장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한국에 출시되면은 한 팩당 거의 4-5천원 할 것 같은데요? 냄새꺼 등장. 오케이 컬렉션 완성. 거기에 블레이범. 사실상 오늘 목표는 이룬 거나 마찬가지야 이 정도면. 룰루랄라 다음은 누군가요? 보여주세요 당신의 모습을. 야 이거 그거 나왔다. K시리즈가 제가 알기로는 찬란한이라는 이름이 붙는 카드거든요. 찬란한 히드런이래요. 와 이거 홀로그램 반딱반딱 빛나는 게 심상치 않다. 짠짠짠. 이제는 다른 것들 넘어가고 CHR도 나왔다. 오 신비록 CHR. 거기에 얘도 환상의 포켓몬이죠? 켈레이드였나? 켈레디오와 켈레이드래. 레어카드는 상당히 커였고 거기에 CHR.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나? CHR은 보통 3개 들어있던데. 상카리아스 V. 너는 무슨 포켓몬이냐 모르겠다. 아 이번 팩 레어가 그냥 계속 쏟아지니까 뽑는 맛이 쏠쏠하네. 오 거기에 이제 얘도 이제 히스이 포켓몬인데 대검기 상당히 멋있죠? CHR 하나 또 나왔는데 얘는 부부분에 이거는 구도가 상당히 웃긴데? 스님과 같이 수행 중인 부엉이의 모습. 아까 말했던 그 랄토스 최종 진화 형태의 켈레이드. 아 저는 가디안을 좋아해서 가디안이 나왔으면 했는데 뭐 가디안은 여러 장 있으니까 켈레이드도 하나 있으면 나쁘지 않지. 보니까 이제 이슬이가 나와가지고 더 이상 좋은 애들은 안 나오는 것 같아. 오! V스타! 대검기 V스타까지 개꿀. 오늘 거의 다 얻었는데? 자 마지막 단 한 팩 누군가요? 보여주세요. 너의 모습을 보여줘.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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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어우, 중복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번 팩의 끝판왕 카드 이슬이 아쿠스타를 뽑았기 때문에 초 대박 성공.